오늘은 그래서 미량을 목동이라는 영화 제목을 가지고 목동. 근데 오늘 여자 주인공이 이성민 씨가 전도연 씨였고 그러니까요. 좀 닮았다. 목소리 들어보고. 아니에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이게? 아니 네. 저기 사람을 시켜서 동물을 시키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회색 물개 같아. 물개 물개래 물개. 물개 색깔도 물개예요 지금. 오늘 시시 나오겠다. 저기 집중해 주세요. 네. 그 역할을 전도연 씨가 하셨기 때문에 전도연 씨가 화내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정말 그 영화가 저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많은 생각을 들게끔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신중하게 자 목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목동으로 이사 온 세아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는 영화인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레디 액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세아는 아들 준과 남편의 고향인 목동에서 피아노 학원을 연 후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이를 납치하고 며칠 후 싸늘한 주범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준아! 준아!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세아는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박집사를 통해 교회로 인도받게 됩니다. 김 선생, 잘 왔어요. 내가 약국에서 약을 팔지만 그 마음의 고통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치유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아유, 예배 시작하네. 일단 자리에 앉아요. 네.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꽉 막혀 있는 이 마음, 뭉쳐 있는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세아 씨, 막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 보세요, 세아 씨. 네? 하나님은 정말 계셨군요. 저를 만나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세아는 믿음 생활을 하며 점점 회복이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저 동엽 씨, 네. 저 이번 주말에 교도소에 한번 면회 가려고요. 왜요? 뭐 또 잘못해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아, 오빠!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우리 아이 죽인 범인이요. 저 그 사람 이제 용서해 주려고요. 내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용서하라고. 아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만 되십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세아 씨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세아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범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도 교도소 들어온 뒤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당신을 정말 많이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을 제가 용서하기로...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용서?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럼 나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아이고 마 세아씨 왜이랍니까?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니까요 세아씨도 용서해야겠냐고. 아니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디든 다시 용서할 수 있어.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하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을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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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와. 네. 와. 잘한다 우리 세아. 정말 최선을 다해요.